안녕하세요. 마술법TV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상속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은행에서 아버님, 어머님 예금 찾아야 되는데 안 준다는 겁니다. 왜 안 주냐 했더니 다른 형제들 모두 인감도장 찍어와라. 그런데 형제와는 연락이 안 되거나 형제가 사이가 나쁘면 찾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은 이 피상속인, 그러니까 상속에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피상속인의 예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를 먼저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가분채권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한자 말인데 쉽게 말해서 나눌 수 있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1억 원짜리 고급 외제 승용차를 남겨주셨다. 형제가 되시다. 그러면은 이걸 나눌 수는 없죠. 반면에 예를 들어서 통장에 1억 원을 남겨주셨다 하면 형제들이 2,500만 원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법률적으로 내가 은행에 돈을 예금을 하면 이 예금자는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액수만큼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갖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금 채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은행에 예금을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럼 상속인들이 당연히 그 예금 채권을 승계합니다. 은행에 가서 언제든 예금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이걸 잘 안 해주니까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대법원 판례의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요. 대법원은 일단 예금 채권과 같은 분할 가분 채권은 상속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상속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니.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예금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속인들은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할 필요 없이 바로 은행에 가셔가지고 N분의 1로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상속인 중에 기여분을 주장할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재산을 미리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남은 재산의 분배 비율은 N분의 1이 아니죠. 이때 실질적인 재산의 분배 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상속 재산의 분배 비율이 N분의 1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대법원은 예금 채권은 상속 재산의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요. 상속인들의 분배 비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칫 이 상황에서 N분의 1로 인출해주면 나중에 구체적 상속분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금 인출해라. 그러면 이중지급 위험이 있습니다. 보통 은행은 그 예금을 찾을 때 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을 찍은 예금지급 청구서를 따로 작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책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금을 N분의 1로 나눠도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은행에 가셔가지고 N분의 1대로 인출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면 되는데 은행이 만약 거부한다 이러면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금을 N분의 1로 나눠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인 중에 미리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다거나 또는 상속인 중에 기여분을 주장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을 N분의 1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다른 상속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 가셔야 되는데요. 상대방이 이미 많은 재산을 가져가 버려가지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 권리가 없는 사람이 이 재산을 N분의 1로 찾아갈 위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 은행에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돼요. 예금의 출금을 방지하는 별도의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따로 이제 설명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경우는 정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안 돼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가정법원이 심판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심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파트나 부동산 이렇게 나눠라. 그런데 아까 대법원 판례처럼 상속 예금은 가분 채권이니까 그냥 N분의 1로 나눠가라.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 대상에 빼겠다. 실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심판문에는 상속 예금을 어떻게 나누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1심 받고 나서 은행에 갔더니 은행이 전원의 합의를 가져오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역시 은행을 상대로 상속 예금 반환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 청구를 할 때 명백하니까 그냥 지급 명령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송을 거는 게 좋을까요? 이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지급 명령보다는 소송을 하시는 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지급 명령은 간이 절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급명령을 보내서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걸로 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문제는 그 상속인들이 그 은행에 가시면은 이 은행에 예금 잔액 증명서를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금 잔액 증명서에 지금 예금이 얼마다 액수가 나오니까 이걸 지급명령서에 그대로 써가지고 여기다 이자 쳐서 달라고 은행에 지급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내 통장에 100만원을 넣고 거기다 이자가 붙었다. 그래서 내가 이자까지 붙어서 100,000원이 됐다. 은행에 갔을 때 100,000원을 인출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은행이 공제를 하기 때문이에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이 예금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장에 있는 돈하고 실제로 인출이 가능한 액수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은행 입장에서는 뭐 지급 명령까지 들어왔으니까 내가 돈을 인출해주고 싶은데 지급 명령에 있는 액수랑 내가 실제로 주는 액수가 달라질 경우에는 지급 명령에 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이의가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예금 반환 소송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편의 시간을 더 단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이나 형제분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남긴 예금을 어떻게 인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